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강보 최강인 두 캐릭터를 비교해볼 건데요. 인구수 10위의 섀도우와 인구수 13위의 바이퍼. 인구수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두 캐릭터라서 어느 때보다 재밌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가이드 영상은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두 캐릭터를 단순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캐릭터 선택 가이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직업 모두 자체 풀공속 달성이 가능합니다. 바이퍼는 윈드부스터로 공속 2단계를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공속이 부족한 파티원들에게 좋은 파티 유틸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 상시 방문은 섀도우가 20%, 바이퍼가 40%입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섀도우가 엄청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섀도우의 5차 섀도우 어설트, 절개, 소닉 블로우에는 방어력 무시 100%가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보스 주력 스킬에 방무가 달려있지 않아서 방무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 방무 두 줄은 무보엠에서 가져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바이퍼는 상시 방무가 40%로 준수하고 5차 파일렛 플래그로 30초간 방무 25%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이퍼 패시브 스킬 더블 럭키 다이스 엑스트라 넘버를 찍게 되면 주사의 눈 7이 나오게 되는데 7이 한 번이면 방무 20%, 더블 럭키 다이스로 7이 두 번이면 방무 36%, 5차 로디드 다이스로 7번 눈으로 주사위 하나를 고정시키면 7이 3번 중첩이 돼서 방무 48.8%가 되기 때문에 이론상 방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시 방무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엑스트라 넘버를 찍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유니온이 높을 경우에는 방무 한 줄, 유니온이 낮을 경우에는 방무 두 줄을 무보엠에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데미지는 섀도우가 바이퍼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극딜 능력은 섀도우가 바이퍼보다 좋습니다. 공격력 스탯을 살펴보면 바이퍼는 공포가 섀도우보다 높기 때문에 무보엠에서 공포 효율은 섀도우보다 안 좋습니다. 데미지는 두 직업 모두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보공도 두 직업 모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바이퍼는 총 데미지가 높기 때문에 보공 효율은 섀도우보다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총댐 400%가 넘지 않는다면 보공은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두 캐릭터 모두 방무 92% 정도만 맞추시고 나머지는 모두 보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크악과 크댐은 두 캐릭터 모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스펙을 보면 극딜 시 데미지가 월등한 섀도우가 바이퍼보다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본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럼 바로 본 게임인 사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사냥에서 두 캐릭터를 비교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섀도우는 메이크 원킬 기준 신전 한계치가 시간당 19,000마리가 나오는 사냥 대장이고 바이퍼는 미군같이 본인에게 잘 맞는 맵만 찾는다면 시간당 17,000마리가 나오는 사냥 공무원입니다. 몬스터를 많이 때려잡는 쪽은 섀도우지만 몬스터를 편하고 쉽게 때려잡는 쪽은 바이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원킬컷이 남았는데 두 직업 모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섀도우의 메이크 원킬과 바이퍼의 서펜트 1T컷은 어나더 레벨이라서 제외하고 메이크 2킬과 서펜트 1킬을 두고 비교해보겠습니다. 아케인 심볼 댐뻥을 받고 주력 사냥 스킬이 풀고강이라면 아르카나 지역은 수공 500만, 에스페라 신전 지역은 수공 1000만을 맞추시면 메이크 2킬과 서펜트 1킬이 뜬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스탯으로 구별해보면 아르카나가 주스탯 21,000 정도이고 신전은 주스탯 3만 이상부터는 메이크 2킬과 서펜트 1킬이 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섀도우는 메이크 2킬이 기본으로 되어야 사냥할 맛이 나지만 그렇다고 기본적인 사냥 능력이 떨어지는 캐릭터는 아닙니다. 기본 사냥 주력 스킬인 부메랑 스텝의 원킬컷 배율이 853%로 몬스터 원킬이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후딜 감소 패치가 이루어져서 부메랑 스텝의 성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스가 후딜 감소로 쓸만한 스킬이 되었지만 이와는 반대로 픽파킷으로 떨어지는 동전의 확률이 많이 줄어들어서 메이크 사냥이 힘들게 되었다는 부스 자체에 정말 큰 단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암살 메이크 사냥과 암살 부스 메이크 사냥 같이 보수 주력기인 암살을 사냥에 활용하는 변칙적인 플레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버 렉이 있으면 암살 부스 세비지 메이크 사냥으로 다양한 스킬을 조합하는 정말 창의적인 플레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섀도우는 14초 쿨의 절개, 30초 쿨의 서든레이드, 1분 쿨의 베일 오브 섀도우, 1분 쿨의 4번 연속으로 공격이 가능한 섀도우 어설트, 이렇게 총 4개의 강력 스킬이 있어서 기본 사냥 능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이크 2킬 스펙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사냥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섀도우를 하려고 한다면
메이크2키를 기본으로 맞춰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바이퍼는 한 가지 스킬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5차 서펜트 스크루는 공격당 에너지 85를 소비하고 일정 주기마다 주변에 있는 최대 10명의 적을 780%의 데미지로 3번 자동 공격합니다. 사냥이 편한 것으로 치면 바이퍼를 이길 직업을 메이플에서 찾기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패치해서 무한 서펜트 유지가 힘들게 바뀌었기 때문에 무한 서펜트 유지를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콤보킬이 50의 배수일 때마다 모든 스킬의 재사용되기 시간 20%가 감소되는 끊임없는 공격이라는 특스코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에너지를 채워주는 스킬을 아셔야 합니다. 4분 쿨의 하이퍼 스티뮬레이트와 3분 쿨의 5차 트랜스폼을 사용하면 에너지가 완충됩니다. 예전에는 여기까지만 해도 서펜트 유지가 정말 쉬웠는데 이제는 에너지 완충을 위해서 몇 가지의 스킬을 수시로 써줘야 합니다. 2차 스크류 펀치, 3차 더블 스파이럴, 4차 전함 노틸러스, 이렇게 총 3개의 스킬을 쿨이 될 때마다 써줘야 합니다. 바이퍼는 공용 로프 커넥트 스킬을 써도 왠지 모르게 기동력이 아쉬운 직업이었는데요. 5차 퓨리어스 차지는 바다의 기운 한 개를 소비하고 최대 8명의 적을 1320%의 데미지로 10번 공격합니다. 방향키를 함께 사용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돌진도 가능합니다. 바다의 기운은 10초마다 한 개씩 준비되며 최대 6개까지 준비가 가능합니다.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서 서펜트가 잠시 사라질 때 사냥 스킬로 사용해도 정말 좋습니다. 이동 능력도 괜찮아서 바이퍼의 부족한 기동력을 보충해줍니다. 두 캐릭터 모두 사냥이 워낙 출중한 캐릭터라서 어떤 캐릭터를 선택할지는 순전히 개인의 취향인 것 같습니다. 바이퍼는 사냥이 워낙 인식이 좋아서 그런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보스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바이퍼는 5차 스킬과 하이퍼 스킬을 제외한 스킬의 쿨타임을 초기화시켜주는 타임 리프 스킬이 있어서 인피니티를 꼭 써야 하는 모험가 법사 같은 직업들에게 정말 좋은 파티 버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3분 쿨의 5차 트랜스폼을 쓰게 되면 오브를 던질 수 있는데 오브를 던지는 순간 무적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타이밍 맞추기가 생각보다 까다로운 스킬이라서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잘 쓰게 되지 않는 무적기입니다. 바이퍼는 타임 리프와 약간 억울한 무적기 이렇게 총 2개 유틸을 제외하면 보스에서 쓸만한 유틸 스킬이 별로 없습니다. 보스 딜도 안 좋은데 유틸도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보스만 두고 보면 캡틴보다 안 좋은 캐릭터가 바로 바이퍼입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인 점은 모험가 법사가 불독으로 탈출이 가능하듯이 바이퍼도 캐시로 탈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캐시로 탈출하는 것을 가정하면 보스에서는 섀도우보다 상황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은 바이퍼와 섀도우의 비교 영상이기 때문에 바이퍼는 보스에서 섀도우보다 좋지 않습니다. 섀도우는 베일 오브 섀도우를 사용하는 도중에는 공격을 하면서도 다크사이트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보스 딜링을 하면서도 운송류의 보스 패턴을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체력빌의 데미지를 감소시켜주는 연막탄, 보스 주력 스킬인 암살에 붙어있는 시전 중에 슈퍼 스탠스 효과, 텔포 판정의 섀도우 어설트, 암살 상처의 스택이 3일 때 암살과 연계해서 1초간 무적이 되는 14초 쿨의 무적기인 절개, 이렇게 다양한 보스 생존 유틸이 있기 때문에 바이퍼보다는 보스에서 상황이 많이 좋습니다. 하지만 섀도우는 암매암이라는 콤보를 익혀야 해서 저같은 브론즈보다 못한 똥 손을 가진 본이라면 약간은 힘들 수 있는 직업입니다. 암살의 스킬 설명을 보시면 킬링포인트 3개를 사용하면 최종 데미지 100%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매암에서 맥을 쓰는 이유는 바로 이 킬링포인트를 쌓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암매암의 용어 설명인데 암살 맥 암살이라고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더 파고들면 암살 1타, 맥 암살 2타 이렇게 암살 1타와 2타 사이에 맥을 써주는 것입니다. 암살은 이렇게 1타와 2타가 이펙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펙트로 메이크 타이밍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2타 이펙트가 시작되기 직전에 1타 마지막 이펙트인 타원형의 모습이 보이면 바로 메이크를 써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륜안을 가진 사스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펙트로 메이크 타이밍을 재면 정말 눈에서 피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아마테라스 어우 네다스칩. 그래서 우리는 소리로 메이크 타이밍을 재야 합니다. 암살을 쓰고 소리를 들으면 쓰쓰쓰 같이 팔을 휘두르는 소리 다음에 쿵 하고 뭔가 터지는 파열음이 들립니다.
이때 콩하고 터지는 파열음이 들릴 때 메이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스는 섀도우가 바이퍼보다 유틸도 많고 보스 딜량도 괜찮지만 저같은 똥손은 암매암 콤보와 절개 암살 무적의 타이밍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섀도우는 보스를 할 때 바이퍼보다는 진입 장벽이 조금 더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바이퍼가 캐시로 자전을 하게 되면 섀도우보다 보스 딜링이 좋아지기 때문에 바이퍼와 섀도우는 순전히 개인의 취향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강보 직업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섀도우와 바이퍼의 이야기였습니다. 보스와 사냥이 밸런스 있게 좋은 직업은 섀도우였습니다. 하지만 바이퍼가 사냥이 편하고 좋아서 캐릭터 육성이 편하기 때문에 이후에 캐시로 자전까지 생각하신다면 바이퍼도 나쁜 직업은 아닙니다. 다만 바이퍼가 캐시 자전까지 고려하면 비용이 섀도우보다 더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